이런 유튜버를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숨 쉬지 말고 도전하라는 게 저는 한표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내가 아, 이거 하면 될까? 아,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가다가 중지하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게 없어. 근데 내가 그걸 시작함으로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개발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실패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실패하면서 가다 보면은 겪고 시행착오도 겪어야지 성공이 되는 거지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일을 한다라면은 숨 쉬지 말고 도전해라. 근데 그게 당장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발판이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거고 그 유튜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60대, 뭐 50대 이후에 이 사람들은 시작한 사람들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라고 마음먹으면 아, 내가 뭘 하지? 콘텐츠는 뭘 하지? 고민할 필요성도 당연히 있지만 근데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가. 근데 나처럼 숨만 쉬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가지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 요거는 반응이 좋네? 그래서 반응 좋아. 그럼 그걸 또 이슈화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듬어지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전문인이 내가 아니니까 내가 무슨 뭐 병원 의사도 아니고 무슨 꽃꽂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험담 뭐 어떤 꿀팁 생활의 꿀팁 뭐 이런 거 올릴 수도 있으니까 욕심을 부리면은 힘들고 보통 찍은 영상 몇 분짜리로 아 맨 처음에 내가 배울 때는 그 영상에 10분 그러니까 10분을 넘기면 이게 그 요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10분 안에서 해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이제 맨 처음엔 영상이 막 9분 얼마까지도 가고 그랬거든요. 10분을 못 넘겨. 이거 편집할 수도 없었고 내가 편집도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편집하는지도 배우지도 못했고 다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까지만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지금 몇 개월 지나니까 아 편집기가 따로 있고 미션은 즉 집어야 돼. 저희 하던거여서 숫자만 채워서 올리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목적은 이거 하려고 했던 건 두 가지 이유예요. 내가 식당을 그만두면 날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날 먹으면 경제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집에서 처져 있어. 누워 있게 돼? 그럼 게을러져? 그럼 병 생겨?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자식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얘네는 왜 나 안 찾아주지? 얘는 지네 여행 가면서 나 안 데리고 왔어? 섭섭할 것 같은 거예요. 난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 맞아. 내가 얘네들한테 기대지 말자.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생기있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보니까 이거더라고. 유튜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손 놓으면은 나 여행만 다닐 거야. 여행 다니고 싶어. 근데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아무리 돈 있어도 뭐 여행 일당하고 갈 수가 있나? 이게? 그러면은 아 캠핑카를 하나 사갖고 내가 국내부터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 찍으면서 올리면서 그 모르는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60대 할머니가 이렇게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은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이제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가만히 있다가 여행 가야지가 아니라 내 일을 하면서 여행 갈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건 캠핑카 사서 가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여행을 다녀보자.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웬만하면 기대지 마. 내가 니네를 찾는 게 아니라 니네가 날 찾아라. 나 바쁘니까. 뭐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 맞아요. 이제 부모들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자식들한테 대접을 못 받는다랄까. 좀 이렇게 그런 게 뭐냐면은 너무 기대서 기대는 거야.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막 뭐 부담을 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하여튼 벗어나고 싶은 게 마음의 희망이에요. 뭐 안 그럴지 그럴지 나도 모르겠지만 나이 먹어서. 이분은 오래되셨으면 많으시겠네. 네, 네, 그럼요. 이, 너무 이거 좋네요. 지금. 세상에 딸기도 있었어 지금. 세상에. 보세요. 너무 아름답네. 저택이. 대저택이네. 네, 너무 예쁘다. 지인 집에 지금 초대받아서 점심 식사하러 왔어요. 이야, 너무 좋다. 이런 개인의 집에 이렇게 하고 사는 이분은 좋겠죠? 이야. 너무 잘 갖고 나왔어. 너무 예뻐요.